모세 골짜기 시나이 시내산 엘라우지 시내산으로 가기 위한 예, 그 초입 단계가 아직 접어들지 않았지만 그 가는 길인데 깬 나무는 예, 성경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나무고요. 굉장히 큽니다. 예, 조각목 치고는 굉장히 큰 규모의 예, 나무가 되겠습니다. 지금 햇빛이 가려갖고 저 뒤에 저 봉우리요? 봉우리가 시내산이고 예. 요 앞에 예, 예. 그 바위 있는 쪽 여기 호렵산이에요. 왜냐면 예. 그 호렵 덩굴이 그쪽에 있거든. 아 호렵산. 저 큰 봉우리가 시내산. 시내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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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 이게 거무스름하게 지금 제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예, 예. 제일 높은 게 저게 시내산이고요. 그 옆에 게 호렵산입니다. 이게 지금 호렵산이고 그게 지금 시내산입니다. 저기 예. 팀장님. 팀장님. 예. 예, 저는 지금 모세가 예, 시내산을 지금 오르기 그 초입 단계 지금 와 있습니다. 아까 그 동영상과 사진으로 많이 보여드렸지만 예, 지금 이제 제가 역광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예, 제 뒤로는 예, 호렵산과 시내산에 예, 보이고 지금부터 그 시내산 쪽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모세가 십계명을 던져서 깬 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여기서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찾으면 대박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튼튼한 운동화하고 안전화를 신고 가지만 모세는 그때 샌들을 신고 이거를 밟고 올라갔을 걸 생각하면은 참 험난한 여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지금 시내산에서 아쉽지만 예, 다음 일정을 위해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동굴도 사실 올라갔다 오는데 한 3시간 걸리고요. 시내산은 왕복 거의 10시간 넘 고도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지형상으로는 예, 난코스예요. 그리고 시내산을 찾아 들어올 때도요. 지금 많이 현지 가이드들도 예, 많이 지금 헤맸어요. 그래서 시내산까지 찾아오는데 돌고 다른 길로 들어갔다 다시 오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시내산을 근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 왕실에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네옴시티 건설을 지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곳곳에서 지금 계속 공사 중에 있어요. 예, 되게 방대한 프로젝트인데 예, 그 네옴시티 때문에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공사 때문에 또 여기 천연 이런 자연물들이 좀 훼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또 들어오기 전에 뭐 그 철조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쳐져 있었는데 철조망이 좀 유실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철조망을 따로 뭐 끊거나 넘거나 하는 제약 없이 그냥 걸어서 편안하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뭐 다음에 왔을 때는 그 철조망이 다시 앉혀 있을 거라는 보장은 또 할 수가 없거든요. 뒤에 보면 이제 호렵산이 보이고요. 이쪽이죠. 예, 이쪽에 보면 햇볕 때문에 안 보이는데 예, 호렵산 옆에 그 시내산이 보입니다. 예, 그 위에 확연히 검게 블루탄 예, 명암이 뚜렷한 까만 봉우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좀 비춰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은 다 자갈길들이에요. 전부 다 바위길, 자갈길, 바위길, 자갈길이라서 지금 우리가 튼튼한 지금 현재 시대 때 우리가 지금 튼튼한 이 등산화나 운동화를 신고 여기를 좀 가는데도 불편한데 예, 그 모세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를 오르기 위해서 그 진짜 그 샌들 하나를 신고 여기를 올랐다는 게 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도 산 정상까지 지금도 오르는데 한 오르는 데만 한 5시간 이상 걸리고요. 그런데 모세가 그 연로한 몸을 가지고 또 좋지 않은 또 이렇게 환경 속에서 거기를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십계명을 받아 내려와서 그 십계명을 또 깨트리고 또 다시 그 십계명을 받으러 간 아, 그 과정을 반복했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지금 12 기둥인데 예, 이게 12 기둥입니다. 예, 이게 지금 이게 3,500년 경에 만들어진 게 지금까지 남아 있다라고. 여기를 주목하세요. 이집트 거기서 하토르 신을 섬기는 사람들 보면은 제사장들이 이 손 밑에 가서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그림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지속적으로 들어왔긴 왔어. 아브라함 때부터 이집트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봤더니 자기들을 종처럼 부리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소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부 제사람들이 소 앞에 가서 엎드리고 하는데 여기 와서 그렇게 또 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제사하는 형태를 저기다가 그 저 통로에다가 그렇게 만들고 제사 지내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그 이집트에 그 하던 형태대로 이렇게 새겨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까 코끼리도 없고 기린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집트 소신 해갖고 찍어보면 다 글로스예요. 이렇게 가서 틀어서 이제 들어가는 장면을 세게 놓았고 아까 저 앞에가 산 앞에 제사 드렸던 흔적이 사우디 아라비아 전통식 양고기인데 네. 밑에 그 라이스가 있고 위에 네. 양고기가 이렇게 깔아놨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여기 오셔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